우리 사관이 제가 아직 안 끝났나요? 네, 일단은 제가가 지금 끝나는 회사도 있고 안 끝난 회사들도 있어요. 하지만 저 보호망이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제가 급여 엘사생명은 50에서 30으로 축소가 됐지만 하지만 아직 안 끝난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. 오히려 후발 투자로 좋게 나온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 일단은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급여만 가입이 가능해요. 하지만 지금 나온 모든 보험사 케이은땡 생명 아니면은 훙 고랑나비 연기 생명 그리고 엊그저께 나왔던 DY 생명 또 손해보험에서도 케이땡 손해보험에서 제가 급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. 제가 급여만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급여와 시설 급여 이렇게 세트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는 조금 말고 좀 많이 보험료가 비쌉니다. 자, 그래서 엘사생명에서 제가 급여가 좀 장점이 있었어요. 그러면은 엘사생명의 제가 급여는 60세까지는 30만 원, 기존의 5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60세까지 50에서 30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큰 메리트를 없다는 거죠. 그리고 후발 투자인 다른 보험사에서 많이 지금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뭐 H생명이나 아니면은 따로 K땡 생명 아니면은 동땡 생명 요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. 이런 쪽을 좀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상큼 발랄한 N님 시설 급여는 뭔가요? 제가는 전에 봐도 좀 알겠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. 자, 시설 급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우리가 입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요럴 때 시설 급여라고 하는 거고요. 이슬째 집값, 집에서 치료받는 게 제가 급여,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받는 게 시설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